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지금 고객 만나고 부상 문제로 병원에 갔다가 지금 회사에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길 가면서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예, 좀 생뚱맞긴 하지만요. 일단은 요즘에 제가 보상 관련해서 유튜브를 지금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그 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였는데 교보생명에 다니고 있는데 보험 경력 3개월 차고 신입 보험 설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입사하고 뭐 그런 것보다 일단은 보상 관련해서 잘 아니까 도움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보상이랑 연관돼서 이제 보험 계약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은 도움 좀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근데 제가 뭐 야박하게 그분을 뭐 동영상 보지 마라, 뭐 그분의 자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저야 뭐 시청해주고 또 구독자로서 한 명으로서 매우 감사하죠. 그래서 유튜브 뭐 계속 보고 또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 또한 매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직 후사 좀 남았는데 오늘 매우 덥네요. 예. 오늘 좀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습니다. 원래 평상시엔 정장 입는데 지금 찍을 시간이 없어서 길 가면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넉살이 두껍거든요. 예.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제 보험 쪽에서 일하니까 뭐 보험 DB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상업적으로 보험 영업이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찍지 않냐. 예, 맞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모르신 분들한테 좀 계약도 받고 또 그로우로 인해서 저한테 어떤 영업력을 좀 제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영업적인 부분도 솔직히 하려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프라임에스에 법인의 이제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또 제 밑에 지점장님이나 FC님이나 팀장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영업을 안 하고 관리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영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회사의 횡포, 그리고 가입자분들이, 일반 가입자분들이 보험 영업을, 아니, 보험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보험금을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특히 뭐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한 실손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수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뭐 못 준다, 아니면은 이건 수술의 정의가 해당이 안 돼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지급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담당하는 뭐 고객이 아니지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말만 이렇게 했어도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보상이 되는데 보험회사 말만 믿고 정말 보험금 지급을 못 받구나, 그래서 정말 답답해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동영상을 찍음으로 해서 좀 보험금 지급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되게 두둑하고 일반 가입자들이 솔직히 몰라요. 일반 설계사들이나 또 오래 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약간이 해석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보험금 청구를 하루에 뭐 몇십 명씩 하다 보니까 그런 내공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상 청구나 보험금 지급이나 아니면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많은 분에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동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마시고 또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입된 상품들이 어떤 지인이나 아니면은 친인척 그리고 뭐 전화로 인해서 텔레마케팅에 의해서 뭐 현혹이 돼가지고 정말로 단순하게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전화 주신 분은 지금 3건 가입했는데 보험료를 20만원 납입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죄다 상해 쪽이고 주거에 나오는 사망보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암 걸렸을 때는 아니면 뇌졸중에 걸렸을 때는 달랑 100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20만원 보험료 납입하면 솔직히 암진단금이 한 5000만원, 7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달랑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권 분석을 통해서 짜잘한 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을 다 정리를 하고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 혜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증권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 회사에 도착을 거의 다 했는데요. 암튼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건 딱 세 가지. 제 영업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제 보상 청구도 이제 가입자분들한테 혹은 일반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좋은 상황 열심히 찍기 위함. 세 번째는 과다하게 보험료 지출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실속 있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회사 거의 다 왔는데 일단 회사 내부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공개해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숨차.